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아니, 이게 조술 축제로 간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빡동입니다. 패치된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세개다 겁나 맛없네. 이거 다 먹고 싶지 않은데? 기다림의 미약은 아직 안 찍어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죠. 아, 근데 제이스는 안 찍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 아직 고라파동 제이스 사성을 안 해봤다. 달려가봐야죠. 어쩌겠습니까? 아, 이거 끝없는 성장이랑 또 겹치는데. 아, 이거를. 하, 근데 짐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긴 해. 이거를 제이스 사성을 빨리 벌려면은 내가 지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리롤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너무 제이스 두 마리 찾은 거 이걸로 되나? 조금만 제이스 빨리 나와서 제이스 삼성님으로 밀고 나갔으면 대박이었는데, 아쉽네요. 까비. 오사카가 좋. 아, 시보니자 나이스. 섭섭한 걸. 자, 작은 소원 써주고. 나쁘지 않아. 지금부터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은 빡빡하게 가자, 빡빡하게. 그냥 이대로 어떻게 해서든 막 브라이어나 스몰들 일찍 나오면은 좀셀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이거 제이스 삼성으로 어쨌든 전에 버프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 연승만 잘 가져가면은 괜찮겠죠? 아, 후라이팬 뭐야? 잠깐만, 이게 후라이팬이 나온다고요? 에잇! 뭔가 게임이 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8형변 제이스 사성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또 지금 좀 이기기 시작하면은 버틸만 하거든? 니코만 빨리 나오면은 좀 많이 셀 듯? 생각보다도. 이것도 전투 오래 할 거면 초월인데. 성장형 아이템이 좋아 보이긴 하거든? 지금 아이템 하나로도 훨씬 세게 갈수 있죠? 아, 잠깐만. 상대방의 하그 챔피언 복제의 개수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지금? 아니,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나이스. 와, 이거 이온 충격이 빨로 이겼다, 그래도. 오우, 다행이다, 야. 형병 겹치긴 했는데, 뭐, 죽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마인드. 아, 이런 자리 자벨 조금 아쉬운데. 자, 골드 한번 받고, 라이 한번 넣어주고, 레벨업을. 할만하죠, 이러면? 이렇게. 더블 망치로 호드를 패는 구. 더블 망치로 호드를 패는 구. 망치가 더블이라고. 오케이. 와, 근데 진짜 탱킹력 지리긴 한데, 진짜. 오케이, 니코 나왔죠.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트럭 몰수 있죠. 이것까지 이기면은 제이스 사성 나올 확률이 99.9%까지 나오죠. 솔직히 픽 90에 요 정도 상황이면은 인정? 오,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이성적이 잘 돼? 이러면은 연승 확정인데? 생명보험 들어놓고, 영혼의 형상도 집어넣고. 이거 9턴 후에 제이스 삼성 나오면은 제이스 삼성 2개 쓰고 그냥 가도 되거든? 6형변 받으면서. 어차피 자리가 남기 때문에. 뭘 해도 솔직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자, 한번더 찍어주고. 구인수 마지막으로 딱 하나 만들면 맛있을 듯? 거기 어디가? 둘중 하나 만들겠죠? 근데 컷. 또 컷. 경기회복 가버리자. 이거 어차피 일렬 벤치 갈 거거든. 이거 그냥 노양심으로 갑시다.
지금 구랩을 땡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구랩 가가지고 브라이어나 스몰더나 라돔 찾아가지고 탄영변 하면 될 듯. 제이스 사성은 알아서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거고. 너무 찐덕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와, 추적자의 팔복 보여드려도 좋았죠? 그냥 미쳤죠, 쎄이. 아, 제이스 삼성 공개. 외투로 제이스 분해해버려? 이래 좋아. 와, 야, 근데 잠깐만요. 끝없는 성장에다가 형변 상징 두 개는 저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지금 벌써 8형변이야? 와, 이거 진짜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브라이 없이 8형변을 만들어버려. 근데 일단 체급 자체가 이래도 내가 더 세긴 하거든? 6형변이어도 체력이 차긴 하는데 내가 딜이 막 딸리는 게 아니라 분해 돼버리고요. 데이트 3마리에서 딜하고 변신만 하면 돼, 데이트가. 어차피 3령이 나오진 않으나 그렇게 세진 않거든? 다행이다. 큰일 난 줄 알았네. 자, 구인수 나이스! 구인수 하나 나왔다. 자, 니코 나오고 도끼 한번 소환해주고 구인수 염념이 한번 해주고 제이스! 와, 여기 복제기 써서 결국에 찍었네. 야, 근데 별로 징크스를 생각보다 많이 못 뽑았다. 다른 거 뽑았는데. 뭔가 억지로 뚫는 것 같은데 나? 아니, 방금 거기는 징크스 삼성이 있고 오공 삼성이, 아니 징크스 삼성이었고 오공 삼성이 있었는데 여기는 오공 삼성이 없고 징크스 삼성이 있네요. 심지어 복제기 있어도 저거 절대 못 찍을 것 같거든. 딱 봐서. 아, 제이스 어디 때리냐? 제이스야 어디 때리냐?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조중령 확장해주고 까고 도장을 하나 써야겠죠? 템이 어울리지 않는데. 도장은 일단 여따 쓰고 자석제 거기를 아껴줍시다. 이거 자석제 거기 써야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이스 삼성 나와있고 4장 나와있으니까 5장 쓰면 되니까 5라운드 버티면은 제이스 사성 나와요. 5라운드 풀로 맞아도 P66이면은 그럼 죽긴 하는데 풀로 안 지긴 할 거거든 내가. 다음 턴 1홀이 가장 중요하긴 할 듯. 제발. 자, 여기서 1홀 나서스 남이 뭔데? 일단 버틸만해. 이러면은 일단 이걸로 버틸만해. 어쨌든 8형변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치가. 아, 근데 여기 스몰도 뽑았네. 아하, 미치겠네 진짜. 같은 8형변이면은 드라이어도 서로 뽑았고 이럴 거면은 코알 먹어도 나쁘진 않았을 듯. 전투 시간이 항상 다 길어가지고 뚫었죠. 일단 여기 형변은 솔직히 나보다 좀 많이 약하긴 하거든. 근데 나중에 스몰도 이성 같은 거 찍어버리면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사고거든. 근데 그 말은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 굿. 자, 힘으로 체급으로 3턴만 버티면 제이스 사성 나와서 그걸로 또 이길만 하니까. 아, 근데 제이스 딜템 넣고 싶은데. 아, 제이스 딜템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망치질로 호두려 팔만 하죠. 사령변이 자체 체력 회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버틸만 한 듯? 나이스. 붙여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전역갑주가 제일 급해요 지금. 자, 좀만 찾아봅시다. 너무 긴장하셨다. 릴렉스. 스몰더 이제 단짝 친구야? 빠지고 먹이는 계속 주고 저녁갑주를 하나 달아주고 나서스 이성만 나오면 되고 나서스 오른쪽으로 캐치 바꾸고
제발. 일단 왼쪽 라인 뚫긴 했거든. 나이스. 뚫을만하다. 뚫을만하다. 뚫릴만하다. 뚫을만하다. 아, 너무 아까운데? 그니까 지금이 제일 고비야. 왜냐면은 사성 제이스가 안 나왔거든. 사성 제이스 나오면 진짜 무조건 이기는 거야. 자, 변신하고요. 전역값도 믿고 같이 뚫을만 하고요. 아, 근데 이거 이기고 나서 문제가 10레벨을 갈지 9레벨에서 있을지가 문제네. 9레벨에서 이제 기대값이 스몰더 2성 찍는 거랑 브라이어 2성 찍는 거랑 구슬 사는 거 아니면은 10렙 가는 거거든. 일단 이겼으니까 베이스 사성 보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죠. 굿! 자, 제이스 사성 나왔죠. 아이템이 기가 막히구만. 집에 바꿀까? 워머그랑 가고 여기다 주고 여기다가 이제 오른 아이템 나오는 거 하나씩 제이스에 장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도 맛있을 듯. 사성 제이스인데 일단 데미지가 박마도 31 얻고 1099거든? 이 정도면은 안 아플 수가 없는데. 체력은 어차피 또 차고 활용변이라 브라이어가 뒷나이 잘랐고 이러면은 쬐서 10렙 가기를 잘했죠? 굿! 자, 이제 한번 레벨로 땡겨주고 제라스 일단 잠깐 넣어주고 이렇게 사성왕 제이스로 우승해주면 되겠습니다. 짜스타봉.